우리는 취재 도중 2년 전 치매에 놓인 김순자 씨의 집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을 직접 만나봤습니다. 그때 할머니 안방에서 사진 그 연탄을 시키면서 화재가 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. 제작진은 소방관의 협조를 얻어 화재 진압 당시 기록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2년 전 치매 노인 김순자 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에 났습니다.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자욱한 연기.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. 사람이 있어. 안방에서 치매 노인 김순자 씨가 발견된 것입니다. 신속한 구조 덕분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한 건 화재 현장에 김순자 씨의 아들과 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 시간 남매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? 당시 화재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을 만나 자세한 내막을 들어봤습니다. 저희가 그 방화 사건이 아닌가 해서 이제 그 저희가 수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, 근데 저 CCTV에서 저 중요한 단서가 발견됐어요.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사건 당일날도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. 119가 출동하기 1시간 전, 치매 노인 김순자 씨의 딸 박소영이 외출을 합니다. 동생 박경수가 쫓아나와 누나를 배웅하더니 다시 집으로 들어갑니다. 그런데 잠시 후 동생 박경수가 모자를 눌러쓰고 집에서 나와 잠시 서성이더니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갑니다. 그리고 한 시간 후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. 박경수는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? 며칠 있다가 아들이 자수를 했어요. 누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랬다고. 직장도 잃고 그리고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어머니 치매 병간호하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고. 치매 간병에 지친 아들 박경수. 그는 누나가 외출한 사이 잠이 든 어머니에게 몹쓸 짓을 하고 맙니다. 그렇게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면 자연사로 위장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. 그러나 연탄불이 바닥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극적으로 구출해낸 것입니다.